안녕하십니까. MX 스퀘어 정인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영상 제작 회사고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간단하게 1분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컨설팅 노하우와 기술이 융합된 데이터베이스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셀파를 소개합니다. 웹 기반의 UI로 구성된 셀파 솔루션은 강력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 성능 분석 그리고 스마트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한 명의 관리자가 모니터링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셀파 도입 후 데이터베이스 성능 장애를 즉시 감지하여 문제 프로그램 및 수행, SQL을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통합 대시보드 제공으로 사용 중인 복수기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한 화면에서 실시간 동시 모니터링을 하고 0.01초 단위의 정밀한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석 화면을 제공합니다. 셀파는 국내 1위의 APM 솔루션인 제니퍼와의 연계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셀파로 빠르고 편리하게 모니터링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모션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션 그래픽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모션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게 이제 모션 그래픽 영상, 2D 영상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NX 스퀘어고요. 저희 회사 이름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New Experience를 좀 합쳐서 NX고요. 그 다음 스퀘어라는 이름이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에서 여러분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NX 스퀘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 제작 회사지만 단순히 이제 외주 제작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주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만든 영상 콘텐츠로 많은 분들이 더 큰 가치와 문화를 즐기고 공유하고 그로 인해서 뭐 행복을 좀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션 그래픽 작업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실사 촬영을 하는 이제 광고 작업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웹 콘텐츠인데 웹 콘텐츠는 저희가 웹 모바일 전용으로 해서 현재는 웹 드라마를 지금 기획 중이고 한번 약간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아마 준비가 좀 들어가서 12월 달에 방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조금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웹 예능도 있고 웹 영화도 있을 것이고 웹 뷰티 뭐 등등등 웹 관련된 콘텐츠들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작했던 포트폴리오인데 식약청 산하에 있는 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 이제 제작했던 영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IT 회사인데 주로 저희가 모션 그래픽인데 IT 회사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일반 소비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저희 모션 그래픽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에센시아라는 이제 관련 IT 관련 영상이 있고 여기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문비서입니다. 문비서 영상을 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여기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클라우드 이런 회사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바티스 의학 회사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의사분들 뭐 이런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싶어서 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인 기업가 포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 경력이 있는 배우분도 좀 섭외를 했고 촬영도 조금 유아파 조금 이제 실력이 있는 분을 좀 섭외해서 조금 공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이런 이제 이런 형태의 실사 영상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광고라든지 여기에 앞으로는 모션 그래픽이 좀 더 결합이 돼요. 이건 완전히 그냥 실사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모션 그래픽 작업 많이 하니까 모션 그래픽이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광고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